안녕하십니까. 박승호 역사교실의 박승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5강째입니다. 오늘은 원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나라 하면 이제 현재 몽골을 말하겠죠. 현재 몽골은 인구가 한 337만 밖에 안 됩니다. 이 13세기, 14세기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 제국이 지금 현재 몽고 지역으로 이제 축출됐죠. 337만 명. 이 정도의 인구로 지금 아주 작은 국가로 전락했죠. 지금도 라마교가 한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말하면 이제 전라남도하고 강주를 합친 인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이제 왕조가 이제 원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이라는 것은 몽골족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유목민들이 통일해 가지고 세계 대제국을 형성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칭기스칸을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칭기스칸 하면 이제 우리가 태무진이라고 하죠. 태무진. 태무진이라고 한데 이 태무진이라는 것은 몽고 말로 뭐예요? 쇠로 만든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아주 센 사람이라는 거죠. 칸이라는 것은 지배자를 말한다. 지금 말하면 황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06년에 바로 이제 몽골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몽골 제국의 그이 칸으로 임명한 회의가 있죠. 우리가 쿠릴타이래요. 쿠릴타이. 그래서 쿠릴타이에서 회의를 통해서 칸으로 추대된 사람이 이제 칭기스칸이라고 그러죠. 칭기스칸은 아들이 4명 있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큰 아들이 주치죠. 주치. 그 다음에 오고타이, 차가타이.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손자, 몽케칸, 뭐 홀라구 뭐 많이 있죠. 그런 뭐 가정사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그런데 이런 유목민족을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대제국을 형성했냐. 그것은 바로 이제 천호제라는 게 있어요. 천호제. 천호제라는 것은 천호. 1000개 집을 하나로 이제 묶었죠. 그래서 천호제 걸죠. 그 밑에는 백호장, 그 다음에 10호장 해가지고 그 밑에 10단위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바로 천호제입니다. 이 천호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전쟁할 때는 군사조직으로 변화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군사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전쟁 수행할 수 있다. 칭기스칸 하면 뭐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칭기스칸 하면 유명한 것이 이제 사하를 정복합니다. 이 사하를 정복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하하면 뭐요? 탕커트족이요, 탕커트족. 이 탕커트족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무역로를 장하죠. 다시 말하면 사하가 동서 간의 그 무역을 하는데 이제 장애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정복의 대상이 된 것이 사하였다 그죠. 그 다음에 호라즘이요, 호라즘.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의 국가였어요. 근데 이것도 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칭기스칸이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몽골 제국을 이야기할 때 유명한 그 황제 몇 명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한 5명 정도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오고타이칸을요. 오고타이칸. 그다음에 이제 구유크칸, 그다음에 몽케칸, 그다음에 여기 이제 쿠빌라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고타이칸 해보겠습니다. 오고타이칸은 1234년 금나라를 정벌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냐면 바로 이제 바투를 시켜서 그러죠. 바투를 시켜서 그 러시아 일대를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킵착 칸국이라죠. 여기 한국은 이제 칸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킵착 칸국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고타이칸은 이제 금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투가 그때 러시아 일대를 점령해서 킵착 칸국을 세웠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거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오고타이. 그 다음에 3번. 구유크칸은 바로 이제 카르핀이라는 사람이 총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교 목적으로 들어오죠. 반면에 정찰 목적도 있었다. 그죠? 카르핀이는 바로 총회를 통해서 몽골에 들어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몽케칸. 이 몽케칸은 이제 그때 홀라구를 시켜서 바로 이제 원정을 떠납니다. 751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죠.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에서 그이 이슬람 왕국이었던 바로 이제 아바스 왕조한테 멸망했죠. 이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린 바로 이제 사람이 누구냐? 홀라구입니다. 홀라구. 그래서 이 홀라구는 바로 이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다고 그러죠. 이 몽케칸 시기에는 아바스 왕조가 이제 멸망되고 그다음에 이제 루브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선교 목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칭기스칸이나 오고타이칸, 쿠유크칸, 그다음 몽케칸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태무침, 칭기스칸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투가 원정을 떠났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핀이가 들어왔다는 거, 특히 총원회의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홀라구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다. 그죠?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온 거, 그 원에서 시험 문제 냈다 하면 이 사람만 되죠. 쿠빌라이칸을요. 쿠빌라이칸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황제입니다. 쿠빌라이칸. 이 사람 때 바로 쿠코를 드디어 이제 원으로 것입니다. 원. 드디어 이제 원나라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서 원으로 쿠코를 고친 사람이 바로 쿠빌라이칸이다. 꼭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도 고쳤으니, 쿠코도 고쳤으니, 뭐야? 이제 수도도 옮기죠. 베이징을 옮깁니다. 베이징. 카라코럼에서 드디어 베이징으로 드디어 옮깁니다.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 된 거야. 명나라, 청나라까지 계속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쿠빌라이칸은 어때요? 이제 힘도 있고, 그러니까 정복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정복사업을 했는데 성공한 나라가 두개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고려죠, 고려. 그래서 우리가 1270년에 몽골의 사회국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충자부터 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충렬, 충숙, 충혜, 충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남송이 또 이제 망하죠. 1279년에 망합니다. 우리나라 정복하고 9년 뒤에 남송 이제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국이 형성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이그 원나라군과 우리나라군이 일본에 정벌이 났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일본 원정을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동 행성 같은 것을 그 원정을 준비하는 관청으로 막 두고 그러죠. 근데 끝내는 이제 어째요? 바로 이제 내전 간섭 기간 되죠. 자, 그러면 원나라가 정복을 하려고 할때 일본은 어느 시대냐? 바로 이제 이 처음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막부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때 가마쿠라 막부 했어요. 그때 이제 두 번이나 우리나라하고 이제 원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일본 정벌에 그 갔지만 다 실패했어요. 뭐 때? 폭풍 때. 지금 말하면 뭐야? 태풍이었죠. 태풍. 태풍이 그 시기에 오니까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실패한 곳이 있어요.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이제 쩌낭조가 있어요. 쩌낭조. 그래서 이 쩌러불어 쩌낭조. 이때 쩌낭따오에 의해서 쩌낭따오에게 이제 실패합니다. 이 쿠빌라이칸은 두 번의 정복은 성공하고 두 번의 정복은 실패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하고 남송은 정복했는데 그다음에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쩌낭조는 바로 실패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그 대제국을 형성하면 러시아, 이 러시아까지도 가고 그다음 쭉 가서 바그다드, 바그다드까지 바로 이제 대제국을 형성했죠. 그러면 이 대제국을 이제 통치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행성을 설치합니다. 행성을 설치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야? 정동행성이죠.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또 이제 그 감독관을 파견해야겠죠. 감독관. 이것을 우리가 다루가치 그랬죠. 다루가치. 다루가치를 파견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란길을 이용해서 쿠빌라이칸 때도 이제 새로운 선교사가 옵니다. 아까는 카르핀이었죠. 카르핀이 초원의 길을 통해서 왔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를 통해 도냐? 바로 비단길을 통해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마로코폴로죠. 마로코폴로. 그래서 마로코폴로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마로코폴로는 뭐 시험 문제에 무지무지 잘 보이는 사람이죠. 마로코폴로. 동방견문록. 뭐다 알죠? 동방견문록. 견문록을 써가지고 서양에 바로 이제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가지고 끝내는 신앙로 개척에 나서기도 하는 그런 배경이 됐던 거. 마로코폴로. 자, 쿠빌라이칸입니다. 쿠빌라이칸. 자, 그런데 이런 대제국을 형성한 몽고가 왜 망했냐? 황위 계승 전쟁이 있어요. 황위 계승 문제. 항상 그죠? 어디나 왕위 계승이나 황위 계승 문제가 좀 이제 불거지면 이제 약해지죠. 또 이제 황실의 사치, 낭비,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마교가 이렇게 유행하면서 또 재정이 약화돼요. 이것이 참 사치스러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초를, 그 당시 화폐의 교초를 남발하죠. 그러니까 이 황권에 대한 계승 분쟁이라든가 또 이제 그 황실의 사치와 낭비, 그다음에 교초의 남발,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그런 타락,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난이라 합니다. 홍건적이 황건적이 아니요 홍건적이요. 이 한산동이라는 사람을 수장으로 해서 백년교도가 중심이 된 농민의 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끝내는 바로 주원장에 의해서 몽골은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이렇게 쫓겨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몽골이 현대사에서는 아주 별볼일 없는 나라로 전락했지만은 13세기에서 14세기 때는 세계 대제국을 형성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어째요? 바로 이제 지금이 선진국으로서 국력이 아주 막강할 때입니다. 이럴 때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몽골같이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망할 수 있다. 그러죠. 오늘은 이제 칭기스칸. 칭기스칸을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쿠빌라이칸. 이두 사람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서교역로 중에서 바로 초원의 길로 온 사람 카리피니, 비단길, 마르코 폴로. 나중에 이제 이븐 바투타.
이 사람은 바닷길로입니다. 이 동서 교역로에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원나라 잘 알아두고, 홍건조 난로 세태에서 끝내는 주원장. 주원장 하면 이제 명나라에 서온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몽골로 축출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정치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 문화를 보겠습니다. 몽골 하면 이제 경제하면 뭐예요? 이제 방금 했던 교초가 통용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원나라는 목화가 정적으로 됩니다. 목화. 아, 이 목화 참 중요하죠. 이 목화가 고려시대 때 문익재미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부뚜껑 이렇게 해갖고 훔쳐왔다 그런데 그런 말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이제 문화란 것이 이제 그이 발전한 곳에서 좀 후진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익재미 가져왔다, 이 훔쳐왔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몽골 제일주의를 표방합니다. 몽골 제일주의. 몽골 제일주의라면 몽골인이 최고. 그다음에 생목인. 여기 이제 눈에 색깔이 들어있다는데, 여기서는 여러 외국인을 말하죠. 각국 외국인을 우리가 생목인 그래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계산을 잘하죠. 서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재정을 담당합니다. 숫자 계산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재정에 투입했죠. 그 다음에 한인, 그 다음에 남인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같은 중국의 한족인데 남인을 싫어했냐? 그 이유는 바로 남송 때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끝까지 저항해서 그 이제 미운털이 바뀐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제는 이제 아주 그냥 있으나 마나 대합이죠. 왜냐하면 이제 몽골 제주, 몽골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영향 미비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제 문화 봅시다. 문화에서는 이제 역시 원나라는 이제 곡이죠, 곡. 우리가 이제 원곡 그래버려요. 서상기나 비파기가 유명하죠, 비파기. 이런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어째요? 조강지처를 찬양하는 그런 것이죠. 현모양처, 조강지처. 그렇죠? 남편이 이렇게 이제 외지로 나가 있으면 시부모를 잘 모시는 그 며느리를 주로 이제 그렸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따로 있습니다. 요나라하고, 그 다음에 서화, 그 다음에 금나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중적 지배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고유 문자를 만든다 그랬죠. 여기도 이제 파스파라는 스님을 통해서 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몽골의 문자를 파스파 문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의 달력, 회력이라고 하죠. 회회력, 그죠? 우리나라도 이 회력을 참고로 해서 칠정산도 만들고 그러죠. 각수개인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달력을 만드는데, 그 달력을 뭐라 해요? 바로 이제 수시력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도 수시력 잘 시험지 내죠. 수시력. 다시 되새겨보면 당나라는 뭐예요? 당나라는 선명력이라고 했죠. 선명력.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는 대통력. 이렇게 말했죠. 청나라가 뭐예요? 시헌력 있죠. 시헌력. 여기에 원나라는 수시력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불교는 역시 이제 라마교. 티벳 불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외래 정교에서 아주 간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가 중요하죠, 교류. 그 교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에서는 시박사죠, 시박사. 원래 시박사는 당나라 때 이미 했죠. 시박사라는 것은 이제 해상 무역을 담당하는 관청이죠, 관청. 그래서 당나라에서 어디까지? 청나라 초까지, 청초까지 계속된 게 시박사예요. 그러면 육지에서는 어떠냐? 육로를 통해서는 이제 역참이 있죠, 역참. 이것이 시험 문제는 아주 무지 잘 나옵니다. 역참, 역참. 역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파이지. 그죠? 이것은 우리나라 마피아와 같은 거예요, 마피아. 마피아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 교역로에서 이제 그 외국인이 많이 오죠. 특히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 방문하면 첫 번째 카르피니, 두 번째 마르코 폴로, 세 번째 이븐 바투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만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카르피니는 이 앞에도 말했지만 뭐예요? 초원의 길을 통해서 옵니다. 초원의 길을 통해서 왔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원의 길, 그렇죠? 이것은 형광펜으로. 자, 초원의 길.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는 이제 베네치아 사람인데 동방 견문으로 썼다 그랬죠? 이 사람은 바로 실크로드, 그렇죠? 실크로드 또는 비단길, 실크로드, 비단길 또는 사막길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 이 사람 모로코 사람이야. 여행기라는 걸 썼고, 이 사람이 이용한 길은 뭐예요? 당연히 이제 바닷길, 시로드, 그렇죠? 시로드. 이거 알아두고, 초원의 길, 비단길, 바닷길. 그 다음에 카르피니,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송나라 때 3대 발명품 있죠? 활판 인쇄술, 나침반, 그 다음 화약 이런 게 서양에 진출된 것은 어디요? 비단길 언제 있다고? 원제국대 그럽니다. 원제국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동서교역로를 이제 한눈에 착 바라보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원의 길꼭 알아두세요. 초원의 길. 자, 초원의 길.
가장 먼저 했다고요. 유목민이 주로 사용했고 스키타이 쪽에서 우리나라의 청동기도 전해줬던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흉노족의 이동로도 바로 여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괴르만도 이제 흉노족의 압박에 의해서 괴르만도 이동한 것이 바로 전부 다이 초원의 스텝노드 그래요. 스텝노드. 그다음에 바쿠가 언제 갔다 했죠? 아까 바쿠, 킵착 왕국, 또 루브르 이용한 것도 전부 다 뭐요? 초원의 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단길이죠. 비단길. 예, 이제 방금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비단길, 그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양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한무제 때 장건이 이제 파견되면서 비단길이 개척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끝내는 어째요? 그 탈라스 전투에서 장악을 못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간다라 미술이 전파된 것도 바로 이 비단길을 통해서 그럽니다. 간다라 미술. 인도의 간다라 미술이죠. 쿠샤왕조.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아바스 왕조한테. 탈라스 아바스 왕조. 이 아바스 왕조는 나중에 홀라우한테 혼나죠. 홀라우한테 망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때 제지술도 하고, 그 다음에 비단, 차, 도자기, 이런 것들이 거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갑니다. 그 실크로드가 비단이 가장 많이 수출된 지역이라 해서 우리가 비단길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는 사막길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이제 바닷길이죠. 바닷길은 이제 당나라 후기. 다시 말하면 안산항 일어나기 직전에 이 탈라스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닷길은 이제 후기부터 송원 그다음 이제 청까지 계속 가죠. 청초까지. 특히 바닷길을 통해서 아까 모로코의 사람 바로 이제 이븐 바투타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왔다. 그죠? 이 바닷길이 이제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항구가 이제 광저우, 그다음에 항저우, 치안저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순서는 이렇게죠. 광저우가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치안저우, 그다음에 항저우 이렇게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밑에가 이제 광저우, 그다음에 치안저우, 그다음에 항저우. 항저우는 우리가 이만이라 했죠. 남송의 수도도 바로 이제 뭐였어요? 항저우였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원나라의 시험은 다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역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동서무용로 잘 나옵니다. 이 정도로 아시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의 업적, 그 다음에 베이징이 수도로서 이제 청나라까지 계속 간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수능 보는 데는 아무 이상 없고 또 교양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고 이 시간을 끝낼 겁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죠. 다음 황제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네요. 황제가 죽기 전에 자신의 근거지인 금년천에 새로운 성을 건설했다고요. 상도로 승격시켰다. 옛 왕조의 옛 왕조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금나라를 말했죠. 금나라가 이제 해서 중도에 있었는데 이것의 종묘를 마련하고 대도라고 불리게 됐다. 이 대도가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예. 베이징.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몽골이죠, 몽골. 몽골의 쿠빌라이칸.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연운 16주 이것은 거란이었죠, 거란. 예, 거란 요 나라에 연운 16주. 이것 때문에 이제 전연에 맨다 했죠, 송나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과 연합했다. 이거 금나라죠, 금나라. 그다음에 왕안석의 신법, 왕안석. 이거 송나라 아니에요, 송나라 신법. 네레친스크조야. 이것은 이제 청나라 때 이야기죠. 답은 역시 바로 5번이겠네요. 5번이 몽골이겠죠. 2017학년도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랬네요. 중국은 원왕조입니다. 대도를 수도로 했다. 교초를 남발했다. 생목인 남이해서 이것은 몽골 제일주의를 말하겠죠. 자, 그럼 밑에 들어갈 거 뭐냐? 수시령. 맞네. 곽수경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수시령을 만들었다. 아라비아의 이슬람의 해력을 참고를 했다고 했죠. 자치통왕, 이것은 사막왕이에요, 사막왕이죠. 사막왕의 자치통왕. 귀거래사, 이것은 유진남북교의 도연명을 말하겠고, 그 다음에 홍루몽, 이것은 이제 청나라 때죠, 청나라 때. 그 다음에 권현망토, 이것은 마테오리찌, 명나라 때 이야기죠. 이것은 명나라. 답은 역시 1번이죠. 여기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원나라 아주 쉬우니까 한 번만 더 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